안녕하세요, 민진팀입니다. 제가 한 달 전에 구독자 300명을 찍었는데 그 기념으로 Q&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구독자 300명 감사합니다. 첫 질문입니다. 곡을 만들 때마다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? 만들던 노래가 막힐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? 곡 만들 때 영감은 보통 그냥 팍 떠오를 때가 있기도 하고, 아니면 또 이제 그냥 흥얼거리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만들던 노래가 막혔을 때는 그냥 그날은 막혔던 날은 그냥 푹 쉬는 것 같아요. 푹 쉬고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화성학이나 미디는 얼마나 배우셨나요? 이름이 민진팀인데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운영하는 채널인가요? 화성학하고 미디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요. 얼마나 배웠냐면 한 1년 반쯤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름이 민진팀인 이유는 뭐 저 혼자 운영하긴 하거든요, 이 채널을. 근데 그 민진이 안에 음악적 개성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, 민진팀으로 지었습니다. 절대 여러 명에서 운영하는 팀이 아닙니다. 유행하는 밈 브금 리믹스 하면 바로 떡상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나요? 귀찮아서요. 제 여자친구 어디 있나요? 솔로래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솔로입니다.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. 저리 가시고요. 당신이 게이일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? 게이야. 아, 장난입니다. 네, Q&A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 못하겠고, 네, 어쨌든 300명 Q&A 여기까지입니다.